자, 한울수 보면 턱이 굉장히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아, 잡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힘을, 잡았습니다. 턱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알을 낳죠. 와. 이렇게 굉장히 턱 힘이 세다는 거는 물리면 피 본다는 사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기 박사입니다. 자, 오늘 자연에서 만날 생물인데요. 바로 하늘쏘입니다. 저기 나무 위에 하늘쏘가 달려있는데 지금 애교 박사가 한 번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하늘쏘인 것 같아서 오늘 현장에서 바로 채집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하늘쏘인지 홍 박사. 어려운 거 나만 씹혀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있는데. 너 쉴 것 같아서. 저 위에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뭔가 앉아 있죠. 바퀴벌레 같은 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이거 박사. 저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바퀴벌레 왜 잡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늘쏘. 머리에서 봤을 때 어떤 하늘쏘입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톱하늘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홍 박사가 톱하늘쏘라고 추측을 하는데 일단 잡아서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반대편 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생각보다 크네. 네, 여기서는 저 튕겨나무 가지에 걸려서 포충망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잡을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살짝 건드리면은 이제 날아가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토파드소 지금 내려오고. 장수풍뎅인 줄 알았어. 자, 얼핏 보면은 장수풍뎅이나 그 사슴벌레 암컷처럼 생기고 또 날아다니는 모습 보면 약간 바퀴벌레 느낌도 나고. 밑으로 내려온다. 손으로 해, 손으로. 잡았다. 자, 하늘쏘 보면 턱이 굉장히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아, 잡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째 바퀴벌레 같아. 아주 붉은 빛을 도는 톱하늘쏘입니다. 아, 톱하늘쏘네요. 바퀴벌레인데? 자, 이 땅에 기어갈 때는 연락 없는 바퀴벌레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듬이라든지 그런 얼굴을 봤을 때는 또 하늘쏘예요. 자, 더듬이의 길이로 봤을 때는 이제 암컷입니다. 암컷. 지금 앞에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자, 진정을 좀 시킬게요. 진정. 온다. 잡아볼게요. 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괜찮습니다. 약간 장수 하늘쏘에 가까운 하늘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생김새나 이런 이 유전적인 그런 형태가 장수 하늘쏘랑 비슷한 하늘쏘인데 흔하죠. 그래? 네, 아주 흔한 하늘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쏘 눈을 보시면 굉장히 산하게 생겼죠. 자, 지금 이 턱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쏘는 턱 힘을 이용해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알을 낳죠. 와. 이렇게 굉장히 턱 힘이 세다는 거는 물리면 피 본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 톱하늘쏘가 톱하늘쏘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듬이가 톱처럼 생겼다고 해서 톱하늘쏘. 톱사슴벌레. 엄청 이제 날카로움과 평행 이제 칼날처럼 이러면서 진짜 톱 있잖아. 톱날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파리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친구, 그건 나중에 한번 찍어보자. 이제 턱을 벌리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애교 박사, 빨리 턱 테스트 하나 할 거 해봐. 자, 보면 이번에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어떻게? 우와, 씹혔어. 보세요. 에이, 거짓말. 빨대가 씹혔어 여기. 저 보시나요? 뚫렸어? 네. 와. 다시 한번 더. 와, 소리 나죠? 소리가 나요. 부지직 소리 납니다. 우와. 자, 플라스틱도 이렇게 쉽게 구멍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턱. 와,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갈가서 알아낼 수 있군요. 멋있네. 하늘쏘는 턱을 조심해야 돼요. 자, 애교 박사, 그러면 이 친구 스튜디오로 한번 데리고 가보자. 연구실로 가서 좀 더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들의 야외에서 잡은 톱하늘쏘 애교 박사가 스튜디오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지금 막 뒤집어졌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앞으로 다리 세우고. 자, 이 톱하늘쏘 역시나 더듬이. 와, 더듬이고 굉장히 멋있어요. 이 톱이라면은 거의 나무도 슥싹슥싹 썰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 톱하늘쏘의 턱 힘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와, 뒤집어지니까 진짜 바퀴벌레 같네요. 이 더듬이랑 그다음에 턱만 없으면은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랑 굉장히 비슷한 색깔 가진 이 톱하늘쏘 전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야외에서 만난 톱하늘쏘. 자, 암컷입니다. 암컷답게 더듬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톱하늘쏘. 와, 우와, 뭐죠? 다리에 빨판이 없는데 올라옵니다. 덜듬이네. 와, 그리고 배 부분을 보면요, 배 부분이 딱 그거예요. 바퀴벌레. 자, 이렇게 보면은 톱하늘쏘, 톱사슴벌레, 이렇게 톱이 들어가는 곤충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납고 공격성이 좀 짙은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도 보면은 톱하늘쏘잖아요.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공격이 잘할 것 같아요. 터파네서의 입을 보니까 입이 이게 뭔가요? 저 입에 뭐가 튀어나오는데 뭐죠? 자, 입에 뭐 튀어나와 있는 게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되는 더듬이. 자, 이 하네스 터파네서의 터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자, 과자. 와, 과자 바로 뭡니다. 과자가 뜯겨 나갔어요, 일단은. 와, 과자 그냥 갈가 먹어. 과자 정도의 딱딱함은 딱딱함이 아니에요. 자, 제가 듣고 있는 요 이어폰 줄 있잖아요. 와, 이어폰 줄을 한 방에 싹둑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끊을 수 있을런지 제가 궁금한데요. 자, 한번 싹둑 끊어봅시다. 물었어. 오, 저 끊어질 것 같은데. 한 곳만 지금 계속 물고 있으면 끊어질 것 같아요. 와, 지금 옆에서도 보면은 물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움푹움푹 들어가요. 이야, 거의 뭐 가위인데 이 정도면은. 제가 손톱으로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와, 이 지금 더듬이만 톱이 있는 줄 알았는데 1도 보면은 톱에 가까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강해요. 지금 홍박사가 손으로 쥐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데 그 힘이 느껴집니다. 물 때마다 그 힘을 주는 게 느껴집니다.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물고 있고요. 아유,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네스에 비해서는 이 이어폰 줄이요, 굉장히 강력하고 즐길 수가 있어요. 힘을 내! 어우, 끊어질 것 같은데. 힘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늘소에게 너무나도 즐기고 강한 이어폰 줄이었네요. 이 이어폰이 굉장히 튼튼하네요. 네, 튼튼해. 자, 그래도 이 하늘소의 그 터킴이 가까이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웅박사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어때? 이를 막 무거우고 씹으면서 이 몸에 힘을 주거든요. 그 힘이 다 느껴집니다. 와, 강력합니다. 자, 톱날처럼 강한 톱하늘솔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와, 바퀴벌 닮은 줄 알았는데 강력한 턱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안녕.